발로 한번 가져줄까? 발로 말고 한번 한번 내 우리 지금 발 뒤꿈치가 네네 발 뒤꿈치는 족저근막염이라고 하죠. 네네 족저근막염 있어요. 혹시 아픈가 보세요. 여기 안쪽이 아파하시네. 네네 밖에 안 아픈데 안쪽이 여기 아프시네. 이게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첫 발 내디딜 때 가장 아프시고 힘드실 거야, 그죠? 이쪽도 조금 있네. 여기는 안 아프세요? 네. 근데 이쪽이 많이 아파시는 여기 안쪽이 요거. 이게 족저근막염. 자, 다리 길이를 한번 볼게요. 다리 길이가 이렇게 재었을 때 지금 오른쪽이 네. 장족이네. 길어 이 다리가. 이렇게 밀었을 때에도 이 다리에 비해서 이 다리가 더 안 내려가는 거예요. 네. 저 지금 안 내려가죠? 네. 이렇게 다리를 벌려도 이쪽 다리보다 이쪽 다리는 더 덜 벌어져요. 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조금 더 기네. 자, 이렇게 보면 후상 장골극이 오른쪽은 여기가 있고 왼쪽은 여기가 있고 높낮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지금 오래 앉았다 일어나고 할 때도 허리 아플 텐데. 네, 조금 머리 감고 그 이렇게 좀 청골 인대가 늘어나 있었을 때는 머리 감고 고개를 들어올 때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고 머리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고 설거지하고 그럴 때도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청골 인대가 늘어나 있어 가지고 허리를 잡아주는 이 힘이 약해서 그래. 그래서 늘어나서 이제 굳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더그럭더그럭 소리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직은 못 느끼고 있을 뿐인데 분명히 허리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이거. 네. 이제 허리를 잡아주는 힘이 약해져 있어요. 인대가 늘어나서 굳어버렸어. 그래서 현재 골반이 보시다시피 이쪽이 지금 훨씬 위에가 있어요. 여기보다. 네.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제가 여기를 한번 만져볼 테니까 많이 아프면 아프다 말씀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현재 이 자리가 아프실 거예요. 네. 여기 아프죠? 네. 자, 여기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여기 네. 아프죠? 네. 여기도 아프시죠? 네. 그런데 아프시죠? 네. 지금 여기가 많이 아프시고 여기가 많이 아프고 여기가 많이 아프죠. 네. 왜냐면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등짝 잠시 한번 쭉 만져 볼게요. 지금 많이 아프실 거야. 그리고 늦게 봐요. 이 근육이 어쨌다는 걸. 네. 지금 근육 지금 느껴지시죠? 네. 이것이 지금 뼈인데 빼고 이건 기립근이랑 근육인데 네. 뼈가 근육이 이 뼈보다 더 단단해 해 봐요. 지금 더 영향을 미친 거예요. 네. 자, 천장을 보고 돌아 누워 보신 거예요. 무릎 구부리시고 엉덩이 들었다 쿵. 자, 제가 목을 한번 만져볼게요. 자, 좌측하고 우측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좌측은 목이 제가 만지면 여기가 많이 아프실 거야. 여기 좀 아프죠? 네. 많이 아프죠? 느낌이 어떠세요? 안 아파. 이쪽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네, 네. 차이가 납니까? 네. 자, 어깨는 왼쪽은 만져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어디가 아파요? 오른쪽 이쪽이 아프죠? 네. 직접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를 아픈가? 네. 아프세요? 네. 이쪽 어깨 한번 만져보세요. 아픈가? 만져봐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지금 여기가 아프죠? 네. 똑같이 만져도 여기가 이쪽 훨씬 아파. 네. 그래서 이 승모근하고 이 근육도 여기를 만져보고 여기를 만져보게 되면 이쪽이 훨씬 아파.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여기가 아프고 이쪽 왼쪽에 목이 아파요. 왜? 네.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 어깨가 아프고 이쪽 목이 아프신 거예요. 자, 고관절 한번 검사해 볼게요. 내가 아무리 세게 눌러도 하나도 안 아파요. 네. 아프세요? 아니. 안 아프죠? 네. 하나도. 네. 근데 이쪽은 내가 손가락만 대기만 해도 많이 아프실 거예요. 아이고, 다리가 안 내려오네. 다리 양반 다리가 안 되시네. 더 이상 안 내려와요. 네. 양반 다리가 안 되시네. 야, 이쪽은 내가 손만 손가락만 대기만 해도 아프지 않으세요? 많이 아프죠? 네. 자, 직접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네. 여기 아픈가? 여기 아프세요? 네. 자, 오른쪽 한번 만져보세요, 직접. 오른쪽으로 직접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봐봐, 아픈가?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차이가 좀 납니까? 네. 자, 그래서 고관절은 현재 왼쪽이 문제가 있어요. 네. 대전자라고 하는 것은 자, 왼쪽은 내가 아무리 세게 눌러도 별로 안 아파요. 그죠? 그거. 내가 손가락만 대기만 해도 많이 아프실 거예요. 자, 직접 한번 만져보세요.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한번 만져봐요. 어디가 더 아픈가? 이쪽이 더 아프시죠? 네. 그래서 왼쪽은 이렇게 아프고 오른쪽은 이렇게 아파. 예, 골반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쪽 왼쪽 고관절이 많이 아프고 왼쪽 오른쪽 대전자가 아프신 거야. 자, 무릎 구부려 보시고. 그래서 장요근은 장요근이라는 것은 허리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장골근하고 대요근을 두 개를 합해서 장골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골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여기 서해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에요. 자, 오른쪽은 근육이 만졌을 때 이 느낌인데 왼쪽은 이 느낌이에요. 훨씬 왼쪽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네. 직접 한번 만져봐요. 어느 쪽이 더 아픈가? 이쪽이 더 아프지 훨씬. 네. 예, 골반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골반을 교정을 했다고 해서 골반만 교정을 해갖고는 절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이 앞에도 똑같이 다 돌아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도 같이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장요근이 여기가 딱 현재 좀 굳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만 대기만 해도 많이 아프죠? 네. 좀 이따가 한번 지켜보자고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붙여드렸어요. 오늘 하루만 붙이고 계세요. 자, 제가 양자측을 붙이고 나서 다시 한번 아까 만졌던 것을 쭉 만져볼 테니까 아프면 아프다, 안 아프면 안 아프다 말씀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만져볼게요. 아픈가 봐요. 안 아파요. 자, 아까 여기 많이 아파요 하셨는데 지금 아픈가 봐요. 자, 여기 아픈가 보세요. 아프다고 해야 돼요. 자, 천장 보고 돌아 누워보시고. 자, 아까 왼쪽 목을 만지니까 많이 아프셨죠?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만져볼게요. 지금 느껴보세요. 안 아파요. 진짜로? 네. 이쪽은 안 아, 아까도 안 아팠지만 지금도 안 아프시죠? 네. 아까는 뼈가 이쪽에 투고 튀어나왔었는데 지금 뼈가 하나도 안 걸리죠? 네. 야, 아까 이쪽이 많이 아프셨죠? 네. 지금 아픈가 봐요. 안 아파요. 아까 만져보셨으니까 직접 한번 만져보세요. 아픈가.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정말로? 네. 이 자리 아프실 거예요. 여기 아프시죠? 네. 안 아프시죠? 네. 여기 아플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을 안으로 붙일 거예요. 이것은 김시원 교수님의 퀀텀 반사요법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아까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만져볼게요. 아까 여기는 안 아프고 여기는 많이 아팠는데 지금 느껴봐요, 아픈가. 자, 아까보다도 10배로 세게 좌우로 한번 만져봐요. 이쪽에 만져보세요. 아까 아픈 거 똑같은 거. 이쪽에 여기가 아프시네. 여기가 많이 아프시네. 지금 이 자리가 많이 아플 텐데 여기. 여기 아프죠? 네. 양쪽이 똑같이 걸리네 여기. 좀 아파 여기. 여기 아파. 아프죠? 네. 쪽 있으면 괜찮으실 거예요. 힘 빼고. 힘이 들어가면 아파. 힘을 쭉 빼고. 오른쪽으로 기립근이 많이 굳어 있고, 오른쪽 기립근이 많이 굳어 있어요. 여기? 네. 힘 빼시고. 힘 주면 더 아파. 목이라고 길어가 안 아프세요? 네. 여기도 아프만. 네. 응? 이 자리? 네. 자, 보시고.
아프실 텐데 여기. 여기 안 아프셔? 여기 아플 텐데. 다시 만져볼게요. 아까보다 조금 훨씬 더 아프고요. 평상시 마사지 많이 안 받으시지? 네. 많이 그 됐을 때가. 풀어지면 하나도 안 아프셔. 굳어있고 막혀서 아프신 거지. 지금 저희 뜻이 아까보다 아까보다 좀 더 아프세요? 네. 그분 쪽도 많이 굳어있네요. 해주실 거예요. 꼭 디스크가 있고 뭐 협착증이 있어서 아픈 것이 아니고 인대가 늘어나 있어서 늘어나서 요즘 굳어버렸죠. 단단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허리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힘 빼시고
됐어요. 자, 5초 남았습니다. 5초. 늘어나 있어가지고 구두근은 인대가 이게 허리하고 연결된 청구로 연결되어 있는 이 인대가 늘어나서 구두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리고 오래 앉았다 일어나려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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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고 머리 감고 들어오려면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고 오래 앉아 운전 같은 것도 장시간 하고 일어나려면 막 응? 허리를 막 이렇게 붙잡고 일어나고 근데 인대가 늘어나서 구두기 때문에 탄력 내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아프시죠? 네. 움직이지 마. 움직여 인대가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말고 조금만 참으셔. 야, 5초 남았습니다. 다 됐어. 다 나왔고 어떡해. 제가 크시네. 아프죠? 아, 예, 아프죠? 이거 늘어났지? 네, 예, 너무 아파가지고. 아파. 지금 다리만 올리고 있어요. 힘 빼봐, 다리. 네네, 아, 너무 아파가지고.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아, 여기가 다 지금 굳어있어. 네. 조금만 있으면 하나도 안 아파져. 지금 발만 올리고만 있어도 아프죠, 이게요? 네. 이거예요. 세게 해서가 아니고, 이게 속이가, 인대가 다 늘어났어 봐요. 이거 아프죠? 안 되겠다. 못 받아들이네. 많이 걷긴 걸어도 그래서 다리가 피곤하단 거야. 인대 부분이 다 늘어나 있어서 이렇게. 힘 빼시고. 이쪽 한두 쪽에 문제가 있게 되면 이쪽 무릎이라든가 발목이라든가 발바닥 통증을 가지고 오는 거야. 이거 한두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여기 이때까지 골반이 틀어져 와 있음으로써 이쪽 오른쪽에 문제가 지금 발생돼 있는 거야. 대전자가 그래서 이쪽 오른쪽은 이쪽이가 많이 아플 거야. 여기가 옆에가 그래서 이쪽이 무릎이 아프게 되면 오른쪽 바깥쪽 이쪽 여기가 아픈 거야. 이렇게 왼쪽은 무릎이 아프게 되면 안쪽을 아픈 것이고.
내주기가 문제가 있네. 연결돼 있어서 인대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그래도 다리가 피곤한 거야. 훨씬 나을 거예요. 아, 됐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